김용집 광주시의장이 남구를 교육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하며 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. 김 의장은 지난 30일 출마 선언에서 남구는 광주를 대표하는 교육문화의 도시라며 특색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저는 남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검증된 일꾼입니다.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광주와 남구 발전을 위해 작지만 감동이 있고 소소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22만 남구민 모두의 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.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저 김용집을 선택해 주십시오. 또 미래 먹거리 사업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 전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